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는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이더니 오늘은 장맛비가 다시 내리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걱정입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됐거든요. 최대 150mm에 이르는 장대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승환 기자, 지금 인천에 나가 있죠? 어우,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저는 지금 인천 구월동의 한 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만 해도 잠시 주춤했던 빗줄기가 보시는 것처럼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새벽 사이, 내일 새벽 사이에 이곳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 충남과 호남, 제주도 등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걸쳐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대한 비구름이 빠른 속도로 서해에서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 곳에 따라 최대 150mm의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지만 짧은 시간에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질 수 있어 안전에 특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예, 빗길 사고 소식도 있었다고요. 네, 오늘 아침 전북 남원의 한 도로에서 빗길에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충돌 직후 차에 불이 났는데 차 안에 있던 40대 아빠와 10대 아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교통사고라도 빗길에서는 사망자 발생 위험이 1.5배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밤사이 빗길 교통사고는 물론 도로와 주택 침수, 축대 붕괴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구월동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